스팟. 파트 중에 2절 부분에 이렇게 딱 으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손바닥으로 하지 손등으로 하지 고민 중입니다. 뭐가 더 잘 나올지 잘 모르겠어서 요렇게 할지 요렇게 할지. 저희 앨범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사랑의 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형 이거 마이크 어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만들고자 하는 그 거둘 썸을 사랑의 스나이퍼로 여기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 앨범에는 멤버들의 멋있는 모습, 섹시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안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이어져요? 네. 운명적인 상대를 단 한 번의 기회로 상대를 매혹시키기 위한 유혹의 곡입니다. 저희 멤버들의 섹시하고 매혹적인 보이스 담긴 타이틀곡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이 곡을 쓴 지는 형들이랑 쓴 지는 좀 됐어요. 좀 되었고, 그리고 약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니케이크 2 버전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약간 장난스럽고 밝은 분위기의 느낌의 곡인데, 이 곡이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와 그리고 레트로한 드럼으로 어우러진 저희 업텐션만의 특유의 밝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허니텐 타이트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약간 예전에 전 앨범에 썼던 스카이라인 썼었는데 그런 부류의 노래 감성들을 제가 많이 좋아해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활기차고 희망적인 느낌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리와인드는 뭔가 요즘 들어서 예전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업텐션 옛날 뭐 특집 무대 그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약간 추억 회상하는 노래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리와인드를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러 가는 로다운 모습에 던지나 멋있죠?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이 조금 섹시한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은근하게 섹시한 가사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은근하게 은은한 섹시한 가사로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앞에 심장어택이라는 수식어를 네.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심장어택! 네, 이 심장어택이란 말이 솔직히 조금 되게 흔한 말이잖아요.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만큼 자신 있다, 많이 쓰는 말을 붙여도 네. 이 무대에서 자신 있다.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네. 처음 한 소절 듣고 아! 이 노래다! 싶었던 곡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형들한테 계속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이죠? What if love? 역시나 우리 타이틀곡이었군요. 다시 한번 저희 업텐션의 격한 안무를 좀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이제 무대에서 무대다운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네, 무대에서 많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같이 무대에 하는 걸 해보고 싶고요. 허니텐이 함성? 기회가 됩니다. 저는 What If Love가 제일 좋습니다. 조금 제가 좀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이 앨범이나 곡에 대해서 좀 애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이제 뿌듯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블룸의 브릿지 파트에 부푼 꽃잎에 너를 가득 담아서 빛나는 계절을 바라보고 싶은 걸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꽃잎에 너를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작고 소중한 너를 담아서 이렇게 앞으로의 계절들을 함께 하고 싶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여서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 팬미팅을 진행을 해서 많은 팬분들 또 미니 팬미팅에서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시켰어요. 네, 저희가 당장 시켰어요. 잘했으면 박수! 작전 미션은 허니텐의 마음을 확실히 뺏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샤워의 주머니 속에 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
되게 많죠. 되게 많이 보냈는데. 꾸러미가 준비되었군요. 마스만 좋친 너의 적을 따라 취소 시작은 가볍게 의미를 하게 왔어. 가슴 터질 듯한 이 순간 오직 너와 나만 내 공간 조심스레 슬링 슬링 랩 자, 3. 아, 잠시만. 아, 그 옆에. 5. 4. 컨셉포트 빈도영이! 뒤에 있는 게 컨셉포트래요. 아, 나 호텔에서 처음 본 줄 알았어.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맞히신 거야? 나 어떻게 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본인 얘기 말. 첫 번째 차인데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을 말해 보세요. 하나 더 뭐 할까요? 추천해 주세요. 오모나. 샵 1층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이거 이번 거의 그냥 싸운다. 이번 주로 하자. 이번 주. 아니야 하루만 해. 배웅하기. 아 오늘 여기 앞에서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배웅하기. 동기동 질문이 영 마음에 안 드세요? 사람의 마음을 참 갈대라고. 네. 파란색 머리니까 다시 빨간 머리로 돌아가고 싶네요. 하나가 반반하는 건 어때? 아 그건 싫어요. 오케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해할게요. 아니 하나 양옆이 아니라 한다고요. 여러분 보고 싶죠? 네. 봐봐. 근데 양옆이 아니야 앞뒤로 해야 돼. 아니야. 아. 이제 연차가 있는 가수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니템 분들이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보여줘도 너무 멋있는 가수가 되어야 팬분들도 좀 자랑스럽기 때문에 저희 11번째 미니 앨범 콧내메로 쇼케이스를 마쳤는데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허니텐들이랑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뭐 소통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쇼케이스지만 조금 팬미팅 같은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재밌었어요. 이번 활동에서도 허니텐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기를 저희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허니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장 감사합니다. 안녕.